서핑 시작. 밀려오는 파도의 성질을 잘 파악해 보드 위에서 재빠르게 몸을 일으켜 세워야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둥둥 떠서 파도를 기다리는 시간이 많지만 서퍼들은 전혀 지겨운 줄을 모릅니다. 한번 파도 위에 올라타는 데 성공하게 되면 엄청난 짜릿함을 느낄 수 있기 때문이죠. 강습생들마다 실력차는 조금 있지만 다들 수준급이네요. 김도균 씨도 직접 바닷속에 들어가 프로급 실력을 뽐냅니다. 이렇게 3시간 정도 현장 강습이 이어지는데요. 하지만 그게 끝이 아닙니다. 영상 리뷰 시간이 끝나고 즐거운 식사 시간이 기다립니다. 김도균 대표와 스태프들이 직접 한국 음식을 만들어 강습생들과 함께 하는데요. 그날 있었던 재미난 에피소드에 고향의 맛이 더해져 식사 자리는 웃음꽃 활짝입니다. 오가는 얘기를 듣자 하니 한국 생활이 지치고 힘들어서 발리에 오게 된 사연은 다들 비슷한 것 같습니다. 오늘은 얼마나 많은 환자가 없다. 이런 거. 오늘도 얼마나 엄청난 오늘은 밥을 먹을 수 있을까? 오늘은 화장실을 한 번이라도 갈 수 있을까? 물을 먹을 수 있을까? 이런 기본적인 것도 안 되는 삶을 살았었는데 여기면 뭐 배고프면 먹고 졸리면 자고 일어나서 놀러 다니고 아침에 서핑 가고 이러니까 몸도 많이 건강해지고 정신도 많이 좋아질 것 같아. 제 인생이 다 서핑을 시작하기 전과 후로 나뉘어요. 그전에는 약간 한국에서 살면서 되게 많이 지쳐 있었고 항상 이제 스트레스가 가득했었고 그러다가 이제 발리에 처음에 여행을 와가지고 서핑을 접하게 되면서 처음 이제 그 스펀지 보드 위에서 처음 일어났을 때 감정을 일단 잊을 수가 없지. 오늘은 어디 가서 파도를 타지? 어딜 가야 파도가 있을까? 그거 하나만 보고 살아요. 네, 그러면서 파도를 쫓아가는 삶을 살고 있어요. 그게 그냥 당연히 배고파 고프면 밥을 먹어야 된다. 잠이 오면은 잠을 자야 된다. 그냥 그렇게 해야 된다라는 본능인 것 같아요. 뭔가 말로 딱 정확한 답을 내릴 수 없는 그냥 파도가 오니까 내가 거기 가서 있어야 된다. 그렇게 되는 것 같아요.